저희 읽기 연습 두 번째예요잉. 자,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뜻은? 지난주에 팀이 이겼다. 뭐 우승했다 하면 되겠죠. 그 엄청 냄새가 나는 신발 대회. 그 스멜리스트의 뜻이 뭐죠? 지독한. 지금 소희가 단어 공부할 때 단어에서 뭐에 대한 이해가 없냐면 뭐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냐면요. 스멜리어는 단어한테 안 나오지만 스멜리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스멜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자, 스멜리어 스멜리스트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hotter, hottest 라든지 prettier, prettiest 하고 다 같은 관계예요. 자, 밑에 뜻을 써보면요. 스멜리의 뜻은 이 뜻이고요. 스멜리의 뜻이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멜리어의 뜻은 이 뜻이고요. 아이고. 더 냄새가 나는 이고요. 스멜리스트의 뜻은 단어 할 때 나왔는데 뭐였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고 원급.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비교. 이거랑 이게 저거보다 더 냄새가 나 하면 이거랑 저거랑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최상급이라 합니다. 가장 뭐뭐한. 그러면 hot의 뜻은 더운이란 뜻이고, 그러면 hotter의 뜻은 더 더운이 되는 거고요. hottest의 뜻은 가장 더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retty의 뜻은 예쁜. prettier는 더 예쁜. 친구랑 나랑 내가 더 예쁘면 비교할 때 내가 더 예뻐 그러죠. 비교급이라고 예를 보고 prettier. 그 다음 prettiest의 뜻은 가장 예쁜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상급의 특징은 이와 같이 smelliest. 그리고 y로 끝나는 어떤 단어의 같은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이나 EST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유튜브에 설명하겠지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됐습니까? 그러면 The Smelliest Shoes Contest의 뜻은? 가장 냄새가 나는 신발 대회. 오케이, 엄마야. 예, 지난주에 팀이 가장 냄새나는 신발 뽑는 대회에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것이란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그것을 팀이 우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란 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은 6가지 질문 중에 자 6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What? 우리말로 순서대로 외우라 했어요. 언제 어디 두 개씩 언제 어디 그 다음 누구 무엇 그 다음 어떻게 또는 어떤 그리고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에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우리말로 그럼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What을 팀이 우승
지난주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걸 보고 끊어읽기 표시라고 하는데요. 끊어읽기는 누가다를 찾아서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는 어디, 얘는 무엇, 얘는 누구, 얘는 어떻게, 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이렇게 묶어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한 덩어리다. 이건 누가다니까 한 덩어리다. 그 다음에 last week 했듯이 지난주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팀이 지난주에 무엇을 우승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Did 하다시 중에 비동사 아니고 양념치 아니고 하다시 중에서도 Did가 사용된 이유는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주. 지난주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래서 여기에 did가 숨어있죠. 원래 모습은 win이었는데 win 속에 did가 들어가면 won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자, 이런 걸 보고 최상급이라고 하고 이런 뜻입니다. 가장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tried my best to make this shoes smash perfect. He said. 됐습니까? I tried my best to make this shoes smash super bad. He said. 뜻은?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서 smell super bad super 엄청나게 냄새 나쁜 냄새가 나는데 그가 말했다. 오케이. 여기에 I하고 he는 같은 사람인데요. 누구죠? 팀? 팀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하기 위해서 참 그 전에 to make 그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만드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만드는 것 또 만들기 위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만들기 위하여 또 만들기 위한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그럼 만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왜?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으나 만들다인데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그리고 이 to는 뭐하고 다르다 했냐면요? 똑같은 to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죠. 이 스쿨은 무슨 시예요? 학교란 뜻의 이름시죠. 그러니까 to 뒤에 이름시가 오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 학교로란 뜻이고요.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전혀 다른 to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요. 오케이, 좋아요. 네 가지 뜻 모두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묻고 답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없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인데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shoes, 얘를 자꾸 this 빼먹네? shoes. This 아니죠. 여러 갠데 This는 하나고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ash covered. 그렇죠.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ash bad. perfect. Why did you try your best? I tried my best. 최선 다했어. 왜? To make these shoes smash for ba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얘는 원래 뭐였더라? 원래는 이거였어요. 왜 얘가 아니냐 하면 얘는 하다시 앞에 가야죠. 주격입니다. 얘는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이란 뜻을 가진 그것들 이가 아니고요. 그것들 이가 아니고 그것들을 이란 뜻을 가진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He wore them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원래 뒤에는 뭐가 붙어 있었냐?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 집안에서 Inside the house. 그 해변에서 이런 게 있었죠. 맞습니까? 자, at the beach나 inside the house는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이렇게 해서 자,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의 뜻은 그는 신었다. 그는 신었다. 누가 신었다? them 그것들 이야 그것들 을이야 그것들은 뭐 대신 왔다? 그의 신발들이죠. 신발들을 신고 다녔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양말 없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말 없이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 어떻게 누가니 무엇을 어디서 그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모든 곳에서 신고 다녔니? 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디드죠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는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모든 곳에 신고 다녔니? 라고 물어봤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ow? 어떻게? Without socks. 양말 없이. 됐습니까?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중에선 디드죠.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어. 안녕하세요. 시험지는 저 뒤에 있습니다. 다음 문장. He stepped in dog do.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뜻은
있으니까. 그러면 덕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 무엇을 그가 밟았나? 오케이. 그러면 그는 뭘 밟았어?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 표현은? What? Did he step in? Step도야, step이야. Step?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뭘 밟았어요?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too.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oes he did? 그렇죠. 과거에 했던 행동이죠. 그러니까 What did he step in? He stepped in dog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그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묻고 답하는데 별로 필요 없으니까 감탄사니까요. 없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또한 씻지 않았어요. He also did not wash. 무엇을? His feet. 한 발만 안 씻었어. 양쪽 발 다 안 씻었어. 양발 다. Foot이야, feet이야. Foot은 특이한 게 S를 안 붙이고 복수형이 될 때 feet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He also did not fit, wash his fee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렇죠. 만약에 그가 씻었었다 하고 싶으면 일단 이 문장에서 뭘 제일 먼저 빼야 돼? not을 빼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들 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철퍼덕 붙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는 또한 씻었었다. He also washed. 근데 씻지 않았으니까 He also did not wash. Okay. Did not은 줄였으면 뭐가 돼요? Didn't. 그렇죠. He also didn't wash his feet.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그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이겼어.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자, to win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이긴 것. 그렇죠. 이기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 이기는 것. 무엇을 원하니? 이기는 것을 원한다. 계속해서 이겨서 누구부터 할래요? 아니 이겨서 이기기 위하여.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이렇게 애쓰는 거야? 이기기 위해서. 왜 애쓴다?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 이기기 위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시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이기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야. 이건 좋은 방법이야. 뭐하기 위한? 이것은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This is a good wa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하다 씨가 to 붙여서 어떤 씨가 되기도 하네요. 이건 방법이란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방법? Way to win the contest.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 했죠?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갈 때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이겨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너는 왜 행복하니? 지금 여기선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투윈 이제 소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해서 투윈 더 컨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at is he happy?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뭐라고요?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그래서 he is happy를 is he happy 하듯이 he was happy를 was he happy 하죠. 좋습니까? 오케이. 오, 잘하고요. 계속해서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원래 문장은 but이 있었습니다.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예, 뜻은? 그러나 그는 잃었다.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이런 뜻이죠? 네. 자, 오케이. 묻고 답하기 위해서 얘는 잠깐 집에 가 있으라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은 무엇이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렇게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말이 만들어지겠어요? 우리말로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면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 어, 여보세요, 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He's because of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ost his 어디 있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his smelly shoes. 안만 잃어봤죠? 아, 하나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They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I가 아니고 me 같은 게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됐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피도 여기 특이한 건 이 글에서 특이한 건 비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세 가지 문장에 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하다시피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희가 다음 과정이 소희가 88이 되네? 힌트겠지?
프린트 나올 때까지.